안녕하세요. 플런더 파이러츠의 공략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오늘 본 동영상에서는 주술사의 특수기능인, 드디어 특수기능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기능 중 하나죠. 이 기술이 주술사의 궁극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기능인데, 일단 죽은 유닛을 다시 되살려내는, 죽으면 아마 뼈다귀가 되는데 뼈다귀는 다시 살아나겠죠. 요거를 보여주는 스킬인데, 다 갖고 싶어하는 필수 스킬입니다. 너무나도 궁금해하죠. 많은 길드 회원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인데, 다행히도 저희 팀에서, 저희 길드에서 동영상을 누가 한 명이 공유해 주셨습니다. 자, 일단 이거 쳐들어온 것 같죠? 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쳐들어오셨죠. 브루트가 들어오고 버커니어가 들어오고 건너가 들어와서 이제 해적패관을 때리고 있는데, 반경도 상당히 넓은 이제 부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주술사가 뒤따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주술사는 마치 오리 새끼가 태어나듯 마지막으로 본, 처음으로 본 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본 놈이 자기는 주인이라 생각하고 졸졸 따라와요. 그리고 이 반경 쉴드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같이 쉴드가 생겨서 데미지를 좀 적게 먹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갑자기 검은색 마법 주술을 보고 큰 맛으로 보여주시죠. 그러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죽었던 유닛들이 루트든 건너든 버커니어든 다 같이 어떤 근접거리 공격을 하는 멜리 공격을 하는 버커니어 같이 해골바가지들 돌아다니고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해골바가지들이 여기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. 생각보다는 생명력은 접근적인 것 같아. 그리고 만약 주술사가 만약 지금 살아있었다면 얘네들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때리는 거 보시면 저렇게 수십 마리가 지금 스토리지를 하나 때리고 있는데, 에너지 다는 그 속도 보이시죠? 상당히 데미지입니다. 근데 어쨌든 워낙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 대포나 이런 것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게 너무 많아지고, 그래서 궁금했던 게 저렇게 죽었던 부활돼서 또다시 죽은 해골바가지들이 주술사 한 마리 더 투입하고 다시 살아날까라는 궁금한 궁금증에서 사실 실험했다.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. Third chance는 아니고 second chance까지는 되는데 세 번째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대는 하지 마시고, 단지 이제 저러다 새롭게 죽은 놈들이 있으면 또 그 위에 주술사가 지나가면은 게이지가 찼을 때 다시 살릴 수 있는 거. 아무튼 뭐 요런 게 있으니까 주술사 잘 나중에 레벨 랭킹 한 300 됐을 때 잘 써보시면은 유용할 겁니다. 그러면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